마카티시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첫 위반 시 벌금 1,000 페소, 두 번째 위반 시 벌금 3,000 페소, 세 번째 위반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5,000 페소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입니다. 또한 지자체는 기관 또는 운송서비스가 해당 기간 동안 안면 마스크 또는 기타 유사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면 보호막, 손수건, 스카프 등 착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을 기타 유사한 보호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CTS 주이 필리핀 뉴스였습니다.